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규제 자유 특구의 창업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사업 기반의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 대회인 규제 자유 특구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개 시도에 28개 특구를 지정하며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전진 기지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구에서 추진 중인 실증 사업에 특구 사업자와 창업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더욱 다양한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우수 기업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6월부터 치러진 지역별 예선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54개사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특구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화 전략, 기업 역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최종 10개사가 본선 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날 평가에는 벤처 캐피털 4개사의 대표 등이 참여해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에 나섰으며 평가단의 심사 결과 6개 기업이 챌린지 기업에 선정돼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는 이같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그런 특구에서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유망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드디어 더욱더 큰 진가를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본선에 오른 10개 기업 모두 창의적인 서비스로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최대 5억 원의 성장 공유형 자금과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